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 음악을 듣고 만들었던 가슴 속의 영화를 이제 눈으로 보게끔 하는 그 하나의 장치인 거고. 아저씨가 39살이고 제가 30살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30대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연애할 수 있는 거지. 내년에는 못하는 거지. 아 그런 게 어딨어요. 영화가 주는 교훈, 내용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. 왜냐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가슴에 보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아요. 이건 그냥 우리의 생각인 거고 여러분들은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음악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화를 새로 만들었으면 하는 거거든요. 제가 볼 때는 흥행하다고 늘 얘기하고 행동한 관계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흥행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. 무언가 때문에 살짝씩 기울어져 있고 그거의 어떤 모티브를 얻어서 이번 앨범을 시소하고 그거는 넌 아까 얘기한 대로 놀이터에서 보고 시소 때문에 저거 사람 안 타고서 원래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.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지 감정의 평행선 따위였다. 늘 그랬던 것처럼 힌두점이 내려오는 부끄러울 게 없는 앨범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열린 마음으로 따뜻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